어떤 자세냐? 운전대가 있고 이게 다시방에다 구두 신은 채로 딱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발이 예. 요 정도 각도로. 그리고 오른손은 기아 위에. 그러니까 안전띠. 왼손 이렇게 잡고 딱 이 자세로. 이 자세로 앉아 계시더라고. 형님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발견 당시 차에는 시동을 걸어놨던 흔적이 있고 기아는 주행 상태. 운전석 차창만 약 10cm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상황 자체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 차가. 일부러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갈 수 없는. 그렇지, 거기까지 거리다 이거지. 거리 운전해 갖고 그냥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이거지. 차량이 발견된 곳은 경계석이 끝나는 곳에서 2, 3m 가량 떨어진 지점. 발견 당시 차체에서도 큰 충격을 받거나 사고를 당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좀 더. 차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상황을 수중 전문 스턴트맨과 함께 재현해 봤습니다. 열린 창문 틈새로 물이 새 들어오고 차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운전자는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문이 쉽게 열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정수 씨는 안전벨트까지 맨 상태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일단 안전벨트가 나 행동을 그 제약을 주니까 일단 풀려고 하죠, 당연히. 그게 이제 우선일 게고, 그다음에 몸을 뒤틀어서 각도를 줘서 문을 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안전벨트가 묶여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라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차가 물에 잠길 당시 이정수 씨는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자세일까? 다리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온다 그러는 거는 부력이 작용하는 방향과는 사실 관계가 먼 경우이고, 그래서 이 다리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어렵다. 결국 이정수 씨는 물에 빠질 때부터 이런 자세였고 의식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이 석연치 않은 죽음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그럼 뭔가요? 급성 약물 중독입니다. 약물의 정체는 독시라민이라는 수면유도제. 이정수 씨는 그날 상용량의 최소 10배가 넘는 독시라민을 복용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수면제를 먹고 바로 운전을 해서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높아지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수분 내 사망하게 되고 그러면 조직 농도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상용량을 먹었을 때 30분 정도에서 최대 농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이야기고, 근데 심장박동이 없게 되면 전신 순환이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은 후 최소한 2, 30분이 지나야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곳엔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정수 씨의 몸속에는 작은 단서 하나가 더 숨어 있었습니다. 이 씨가 수면제와 함께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입니다. 분석을 맡겼더니 민들레집이라는 것을 유전자 분석실에서 밝혀냈어요. 대체 왜 몸에서 민들레집이 나온 걸까? 큰 형님이 간이 많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큰 형님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부터 민들레를 갈아서 먹이더라는 거예요. 간에 좋다고. 사건이 있기 얼마 전부터 이정수 씨 아내가 민들레즙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사건 직후 경찰도 이 씨 아내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펼쳤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깊고 차가운 저수지 밑바닥에서 건져올린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은 그렇게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씨의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던 바로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한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2006년 7월 23일 늦은 밤
강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것으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한편 갔다 오다가 불모공이라는 데 있는데 무안요. 네.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테 낭중에 그 굴이 델로오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 처리장에 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차가 거기에서 비스듬히대지하고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이정수 씨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이 씨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불러낸 것도 그녀였다고 강 씨는 말합니다. 이가 하는 말이 민들레 집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였더니 골프장쯤에 오다가 잠이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운전을 내가 하고 여기까지 왔다. 강 씨에 따르면 그날 밤 의식이 없는 남편을 저수지로 데려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기고 차량을 조작해 저수지에 빠뜨린 모든 범행을 최연이 혼자 했다는 겁니다. 차 어떻게 빠진 데를 받는 것 같으니까 내 차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나오다가 어떻게 차에 안전히 빠진 데 받냐 이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보지를 못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강 씨의 주장은 그의 통화 기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11시를 전후해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9시 20분부터 11시 16분까지 6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 씨는 그 상대가 바로 최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주면서 그 뒤로는 쓴 적이 없어 우리가. 그 이후는 안 쓰고 안 썼죠. 부부는 전화기를 돌려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여인의 남편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 전화를 돌려준 시점하고 그 사람 없어진 시점하고 왜 그때 돌려줬냐고 우리도 생각했거든요. 위치 추적 결과 최여인이 썼다는 이 전화기는 그날 밤 10시 41분까지 집 근처에서 머물다 11시 16분 돌연 저수지 근처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최여인은 강 씨 말대로 이 저수지에 있었던 걸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저수지는 최여인이 강 씨와 같이 운영했던 식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정수 씨를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같이 살았다고 여자가. 이정수 씨의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이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 의혹의 중심에 있던 최여인이 강 씨의 자백으로 6년 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2004년 5월 16일. 거리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낙지를 잡으러 갯벌로 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딱 오는데 여기선가 이쪽에선가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잡더라고요. 승합차 뒤에서 웬 남자가 허둥대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찾는 데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뒷동무리를 때려버렸는데 오토바이 날라가고 사람들 다 어디로 들어가버렸고 함께 사람 차인다고. 경찰!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쳤는데 부상당한 운전자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가 이 정도에서 차이신 것 같아요. 그리 꼬랑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사람 드러낼 때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만큼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게 전신적으로 피가 쭉 닦은데 여기는 괜찮잖아요. 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저골인데 기저골에 이제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안화골, 눈 주위 뼈도 다 무너져가지고 부러져 있는 상태. 목이 뒤로 심하게 꺾이면서 이제 목뼈도 부러졌어요. 6시간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됐다. 그러면 사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생각을 해봐도 참 이상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오토바이도 뒤에 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라이트를 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 그때 이제 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으셨어요, 바로? 몰랐죠.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가해자는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후송했고
또 가족들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별다른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과정에도 가족들은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합의 같은 거 하고 병원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올라가서도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맡겨놓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병원비랑 어떻게 허식을 했냐고 합의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합의금 하나도 못 받았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때문에 그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를 가보니까 완전 단칸방에다가 10원짜리 하나 나올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합의를 해줬단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네 불쌍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종수 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일어난 석연치 않은 사고. 제 수사를 맡은 경찰이 이 사고에 주목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수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된 겁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살해해주면 그 사례비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청구하여 2004년 4월 9일 목포 농협 용당 지점에서 수표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2004년 5월 6일 무안군 소재 자신의 소유 식당 건물을 피의자 문모 씨에게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주어 범행 후 지급하기로 한 당시는 자신도 의뢰를 받았을 뿐이고 애초에 이 작전을 계획하고 지시한 건 이정수 씨의 아내 최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뭐 돈 벌 일이 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무슨 돈 벌 일이 있냐니까 빚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빚이 한 얼마든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한 1억 정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죽여주면 1억을 줄 테니까 죽일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 지금 남편이다 그랬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처음부터 자기 남편이란 말도 했었어요? 예예. 예. 강 씨는 사건 당일에도 최 여인이 낙지를 사다 달라며 남편을 내보낸 뒤 강 씨 일당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이를 신호로 작전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게 최 여인이 꾸민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여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04년도 사건, 오토바이 사건, 2006년도 사건 두 개 다 관련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니는 다 사건이 주장 아무 모른다는 말이죠. 그때만 아저씨한테 낙지 사오라고만 했대요. 근데 아저씨가 낙지 사오라고 했다고 한다고 낙지 사러 갈 아저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팽팽한 진실 게임 한가운데서 예사롭지 않은 또 하나의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숨진 이정수 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 내역들이 부더기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2002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인가 열몇 개가 집중적으로 가입이 돼요. 여기서부터 16건의 보험 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여인이 계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보험금의 수혜자는 16건 모두 최여인입니다. 유난히 교통사고나 상해 사망에 대한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보험이 있습니다. 사망급 보험. 이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어요? 교통사고는 최고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 시에만 상해가 아니고 교통사고 차로 이게 사망 시에만 돈이 나오는데 사고 시에 일반 사망일 때는 내가 불입금만 나와요. 오직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만 1억 원이 지급되고 일반 사망 때 낸 돈만큼만 찾아갈 수 있다는 보험. 최여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두 달 전에 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 직후에 해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일 경우 한 보험에서만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특약을 여러 개 붙였죠. 특약을 세 개 붙여서 총 교통사고 사망 시에 4억 5천까지 나갈 수 있게 설계를 해놨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정도는 안 하고요. 이런 경우에 특약을 좀 과도하게 많이 붙여서 재해사망 시에 많이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최 여인은 2004년 남편 이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6개월 전부터 7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사고 이후에 실제로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정수 씨 자신도 몰랐던 보험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겁나게 들었죠. 그럴 거 아니에요. 보험자
그것이 걸랑깨죠. 빚은 대충 갚았다마는 그는 보험 그 타가지고 대충 갚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겁나게 들었어요. 그때 그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교롭게도 다시 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되기 시작한 건 저수지 사망사건을 6개월 앞둔 시점. 하지만 이때는 세계의 보험회사가 보험 청약을 거절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걸로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했을 때 두 개, 세 개 넘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이상하다. 이것 이 부분은 그 보험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범죄 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